한국인들한테 지금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륜 스님인 것 같아요. 법륜 스님한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습니까? 이러이러한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게 거의 개인적인 이유로 힘든 젊은이들이 거의 못 봤어, 나는. 대부분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시스템이 그거를 받아주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그때 법륜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일 밑바닥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야. 왜? 다 연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젊은이 일하는 거 보니까 참 성실하고 사람됨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꾸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구석에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봐야 지금 그게 다 수용이 안 되고 있잖아. 일단 내가 세상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는 내가 경제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경제활동 분야에서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또 그거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또 한국은 무슨 일을 해도 밥 굶는 일은 없어. 밥은 안 굶어, 적어도. 그러면은 과거로 생각하면은 결코 불행한 상태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왜 밥 굶을 일 없는데 불행을 합니까? 다 비교하기 때문인 거야. 그들은 뭐 차도 굴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는 상대적인 가난 때문에 그런 거야.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게 되면 나는 불행할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젊은이들이 따져. 맞는 말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지고 뭔 미래가 있어. 뭔 희망이 있어.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인데. 그러면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파토리가 딱 있어.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지로서 밥 안 굶게 해줄 거다. 그리고 앞으로 AI 세상이 오면은 모두 다 실업자가 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기본 소득으로 인해서 그때는 또 사회적인 해법이 생길 거다. 그거는 또 오지도 않은 세상인데 미래 걱정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지 마라. 현재를 충실히 살다 보면은 미래는 그때 다 해법을 찾게 되니까. 인류는 늘 그래 왔다. 이런 답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되게 여기서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멀쩡하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전제가 한국 사회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6이거든요, 나이가. 나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 신세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국가가 사라졌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불안정해. 그러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원초적인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야. 의식주. 그러니까 법륜 스님은 의식주는 국가에서 다 해줄 거다. AI 세상에서 오면은 기본소득을 줘야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통해서 발생시킨 부를 인간들이 경제활동을 해야만 이 AI도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전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라는 어떤 울타리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의식주가 지금 당면 과제로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걱정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 신세대 분들. 왜?
지금은 자본주의의 시프트 포인트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대한 변화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때도 위태위태 했어. 그런데 그때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은 성장이야. 무조건 성장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대충 무마가 돼. 근데 성장이 멈췄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지구 수명 단축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자본주의적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내 생명을 깎아먹는 성장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수 없는 지금 임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하지 않고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해. 그게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2100만 개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야. 비트코인은 완벽한 개인 자산이거든.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소유권에 개입을 못해. 그러니까 완벽한 프라이빗 자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급사했어. 이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2100만 개까지 다 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은 저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1800만 개 이상 안 될 거야. 1700만 개 내외일 거야. 그러면 전 인류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80억이야, 80억. 이거 나눠봐.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죠? 0.5개, 아, 0.5개도 아니야. 한 0.25개만 보유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상위 레벨의 갑부가 될 수가 있어. 이거는 비트코인의 세상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야. 왜? 비트코인은 필연이거든. 지금 자본주의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을 찾지 못하면은 의지할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어. 비트코인이 유일한 구세주야. 앞으로는 금융,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비상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해. 앞으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 내가 노동을 하거나 기업이 물건을 잘 팔거나. 그러니까 생산, 전략, 그 다음에 상장기업 투자, 요거밖에 없어. 부동산도 불가능해. 인구도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잖아. 부동산 공급이 과잉돼 있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오를 수가 없어.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화폐 가치에 절하지 이 집이라는, 뭐 빵이라는 이런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그러는 게 아니야. 돈의 구매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돈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은 매년 10% 이상의 재산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잃는 거야. 그거는 알면서 왜 물가가 오르면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가치는 그대로야. 오히려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어. 왜? 실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낡기 때문에. 빵, 치킨, 이게 왜 비싼가요? 더 흔해졌는데요. 치킨, 빵이 흔해지는 것보다 돈이 더 발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비싸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착각인 거지. 이 돈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매기는 이 비상식적인 시스템 때문에. 근데 앞으로 모든 가치는 비트코인으로 매겨질 거야. 왜? 비트코인은 불변하거든. 맥스 값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 금융적으로 변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자연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왜? 비트코인 자체가, 블록체인 자체가 완벽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물리적인 알고리즘이기도. 민주주의 자체가 그냥 알고리즘으로 그 지구촌에 관철되는 게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라고. 이거를 지구인들이 단 5%만 통찰을 해도요, 비트코인은 내일 바로 월드 화폐로 모든 법정 화폐를 다 몰아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야. 아직까지 1%도 몰라. 이 사실을. 2%, 3% 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은 드라마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장 행복한 시대일 수도 있어. 이 비트코인이 월드화폐로 정해지는 순간 더 이상 이 금융 투자로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야. 왜? 비트코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법정 화폐로 매겨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비트코인은 맥스값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80억 나누기 2100만, 이게 그냥 그거의 가치야. 그러니까 1비트는 1비트일 뿐이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관적인, 이렇게 뭐 의심하고 불신하고 할 개념 자체가 없는 완벽한 알고리즘의 사회 시스템을 어느 누가 거부하냐고. 기득권? 기득권도 거부 못해. 왜? 사회가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지구촌 자체가 홍지박살 나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부가 유효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의 구원의 손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 80억 분에 2100만 이게밖에 없는 자산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헐값이면은 전략하고 희망을 갖고 살면은요, 0.5개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손에 꼽는 고를 얻게 돼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시면은 알아보십시오. 중국 볼통들이 모르는 건 이해가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거든.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야. 철학, 사회 시스템, 금융, 경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되어 있는 또 빅딩이야, 빅딩. 그래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비트코인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 한번 사유를 해보십시오. 고민을 해보십시오. 사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사회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사토시는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론 머스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구인한테 그만큼의 인류애를 가진 사람은 지금 드러난 사람 중에는 일론 머스크밖에 없어요. 도지코인 쇼도 암호화폐라는 게 무엇인지 전응 아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크 형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토시가 무국은 무슨 상관이야. 사토시는 어떠한 파워도 갖고 있지 않아. 비트코인은 그런 것이야. 창시자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벽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알고리즘의 금융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 비트코인, 야,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탈중앙화라 하면서 왜 그렇게 그 쏠림이 심해? 이게 탈중앙화 맞아? 그러는데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그게 아니야. 비트코인은 어느 누구도
그 자기가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꿀 수가 없어. 모든 비트코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규칙을 못 바꿔. 그래서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은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다름없어. 경화라는 말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경직된 화폐라는 거죠. 화폐는 누구에 의해서 조작되고 누구를 이롭게 하고 누구를 천대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면 안 돼. 아, 예예. 어르신 여기 노인정 아닙니까? 네, 노인정이에요. 아, 그럼 제가 떠들어가지고 어르신이 나오신 건가? 아니요. 지금 잘 시간이 돼요. 아, 제가 이건 물을 지금. 네, 좀 깊게 아, 이렇게 비가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네, 자전거 타다가. 피했다 가세요. 예. 네, 제가 이거. 그러니까 분은, 빨리 가치를 깨치는 사람이 많이 쟁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쟁취한다고 해서 그게 중앙화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탈중앙화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가 탈중앙화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전체 50%를 갖고 있어도 그게 좌지우지가 안 돼.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0.1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트코인 50%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권력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 부의 차이일 뿐인 거야.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꺽정님, 비트코인은 지금 법정화폐로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일 심플한 방법은 그런 거예요. 80억 명 뭐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40억 명 하자고. 40억 명분에 2,100만. 근데 2,100만이 아니잖아. 로스트 코인도 있으니까. 1,700만. 1,700만 분에 40억 하면은 가치가 대충 환산되죠?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지금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기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면 과제가 경제적인 자유면은 비트코인을 공부하세요. 그냥 경제력하고 무관한 도인이시면은 그냥 사시면 돼. 저도 경제적 자유하고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파지 죽고 살아도 그다지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그 경제력 때문에 불행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들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누려. 요런 비교 심리가 거의 없어. 제가 도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 도인들의 말을 경청했을 뿐이고 그거를 실험했어. 그러니까 나도 가능하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여정도 평화롭습니다. 안 돼도 아쉬울 게 없거든. 되면 좋은 거야. 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거든. 지금과 같이 경제적 불평등 사회를 해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니까. 그런 점으로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보고 달려가면은요, 기성세대들 욕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어떤 게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테크인지, 기업인지, 금융시스템인지, 요게 제일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행복하진 않아도 불행하진 않아. 왜? 희망을 보고 돼. 그리고 내가 불행을 향한 지원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 돈만 보고 가봐요. 범죄조직 삼성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범죄조직을 키움으로써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내가 일조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돼.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런 양아치 짓에 자기 인생을 바친 거야.
자기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범죄가 승리하는 사회가 만들었어요. 반칙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대한 책임감 1도 없는 이런 양아치들이라고, 기성세대는. 그러니까 이들을 교훈 삼아서 이들을 욕할지언정 이들의 복제품이 되지는 말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